협업하기가 생각보다 잘안 나오더만요. 세기도 낮추고 나서 꽤잘 나올 것 같더니 또안 나오더라. 하하. 엘리트 잡기 힘들겠는데? 그래도 저쪽으로 가볼까? 아씨. 젠장. 얘네들 잡을 때좀 오래 걸리겠다. 포션 보자. 컴파일 드래그. 아, 다비다님. 아유,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어서세요. 나나 나나. 찐막입니다만 반갑습니다. 예를 들을까? 닫아. 냉정함. 소비? 아니, 뭔 소비야? 아, 소비 쓸까? 아니. 냉정함 저것들도 강화해야겠다. 어? 실과 가네? 아니 후벼파기 언제 오냐? 큰일 났네 이거. 아, 여기서 후벼파기 나오면은 할만할 텐데, 이게, 안 나오네. 아씨, 잠깐만. 아, 이걸로 보스 잡으라고요? 아니. 그 슬라임. 이번 턴에 쪼개고 냉기고 새로 수비하니까 좀 할만하겠지. 미션 특 히카르 안 나옴. 머피의 법칙. 아, 왜 이렇게 핥아대? 댕댕이도 아니고. 으아. 되돌, 파지질, 냉정한 파지질, 분열이고.
드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후배 파기만 딱 편안하게 내려앉아서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가면 좋겠죠? 편향 빠따 조슈바 얼핵은 필요 없겠다. 후벼 타기 후벼 타기 후벼 타기 후벼 타기 후벼 타기 후벼 타기 전설의 포켓몬 홀로그램 넣을까? 편향 원래 4,5였습니다 너프 됐던가? 기억이 안 나네. 레이저 포인터 편향 편향 더블로 쓰는 게 훨씬 나을란가? 코스트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편향 하나 쓰면은 쉽게 쉽게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보스전에서는 좀 별로겠죠? 포인터는 좋긴 한데 어차피 애들 잡으면 금방 나오겠지. 포인터 일단 넣읍시다. 일단 엘리트 좀 가죠. 근데 뭐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원래 다 섞어서 짜는 거죠. 후벼파기 언제 더 나오냐? 맨들맨들한 돌 살까? 직감 살까? 근데 직감보다는 저게 낫잖아. 디펙트면은 스팀 후벼파기 좀 주세요. 암튼 타격팬입니다. 편향 언제 오냐? 후벼파 드립니다. 나이스. 얼룬이 사기라뇨. 얼룬은 구대기입니다. 얼룬 부들. 아니 이 정도면 후벼파 기대기죠. 얼룬 측 망한 거 미리 알 수 있음.
두렁이 반지 좋죠. 얼룬이 좋다니. 불 많이 보죠. 노잼 냉쿠. 아 이거야 소중하기 산코스. 망할 놈의 얼룬. 저 얼룬 혐오자입니다. 나이스 영코스트. 이제 더 넣을 거 없지 않나? 편향 강화고, 저거 레이저 포인터 강화고. 꺼져요. 후벼 파기도 하나 강화하죠. 와 염주. 으 개노사. 아아 으악 으악 야씨. 개노산. 편향 파기. 아씨 아이 더럽네 이거. 핸드가 너무 안 좋게 잡혀. 와. 아, 가운데 거 잡을 걸 그랬나? 와, 이걸 이렇게 맞네. 하긴 이거 긁어내기도 없고. 지금 덱에서는 긁어내기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스크레이프. 엘리트 가지 말자. 하나 더 갈까? 아니야. 이제 저거 쓰고 냉정함 쓰고 편향 쓰고 하위모 나오면 제일 좋고 안 되면은 후벼 아니 긁어내기라도 좀. 보스전에서는 이렇게 막 쓰기 힘들잖아. 그러면 자야겠죠? 후벼 파기 이렇게 나오면은 딜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수비가 걱정이네요. 편향 쓰고 수업하고 한턴 맞고 후비적 후비적.
하나? 아직 아님. 그냥 지금 안 써도 어차피 지금 쓰긴 할 것 같아요. 제가 공격하면 비격하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지. 아! 방어도 손에 간다. 다음 턴에 후벼파기 써야 되는데 이거. 아 그래도 잡긴 잡았네. 나이스. 다음이 뭐 이런. 다시 시작 좋다. 그래도 후파 후파. 이거 파지직 빼버리고 아스트롤라베 할까? 스타이얼 트롤라베로 수비 수비 파지직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씨 핑신 깸. 슬더스트. 아 뭐야 이게. 아씨. 아 아니 폭풍 같은 소리네 진짜. 증기장벽 넣을 필요 없겠죠. 아 넣을까? 아니야. 아 뭐 그지같은 것만 세게 놨어. 아치. 아으 아으 이갈려. 아으 저거 언제 다시 오지? 꺼져. 이기용으로 견뎌. 안 돼요. 몸부림치는 중. 아, 진짜. 아, 뭐야, 이게. 아니, 저렇게 빡디라고 핸드도 이따구로 그러나? 아, 시작 쓰지 말걸. 아스 트롤라베. 트롤입니다. 여기 갔다가 자고 아니면 자고 잡고 강화할 거 없죠. 아 강화자. 아이 근데 여기 화상 넣는 애들 너무 많아. 나빠니
조금 버티다가 편향을 씁시다. 서순. 이제 편향 쓰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 이제 편향 나올 거고, 그거 쓰고. 진짜. 네, 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세게 안 맞았습니다. 저거 옆에 구체 수호기 두 개 나온 것보다 이게 낫다. 보스가 까마귀. 아, 이쪽으로 합시다. 염주도 있겠다. 회복 이벤트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 왔는가. 인공물 포션 있으면은 보스전에서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백두루니 이온 음식이. 이제 전격꽃에 시전할 거 없는데. 아흐. 잠깐만, 이거 그냥 때려야 되는데? 아니, 가시 때문에 저렇게 맞네. 아, 저 스택 필요도 없는 거죠, 저거. 어, 미라손, 갑자기 왜요? 아니, 이건 좀. 그래도 오리아르콘 덕분에 살았다. 12시간? 어금마인가. 빨리 이거 하고 잡시다. 소울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보고세 금강자가 되어버린 유물을 아시고. 눈알키기. 오데의 차세트. 전부 회복. 나이스. 돌리의 거울 할까? 일단 몸부림 쉬워. 저 골 못 보고 있겠다. 치약. 치약 받다 주시바. 그러면은 냉정함 하나 더 사서 강화를 할까? 아하. 아니면 그냥 눈알키기를 강화를 할까? 냉정함 하나 더 사서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폭풍풀 짜증나 죽겠네 진짜. 부들부들. 아, 저거 보니까 좀 치가 떨리네요.
이걸 칼 날려고 하니? 미션이었는데? 개꿀. 왼 삽? 삽질할까? 아니야. 냉정함. 가쁜 삽. 아, 폭풍 싫어, 진짜. 아, 근데 이거 안 쓰면은 계속 나와서 일단 쓰겠습니다. 알초창 수리검이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편향이 적인데 이걸 돌리긴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미라클 베인인 것 같습니다. 때릴까? 이게 낫겠다. 어차피 다음 턴에 내고 잡을 수 있을 거고. 됐네, 됐어. 다 했네, 다 했어. 보세요, 저거 괜히 덱 돌리는데 방해만 돼. 다 했네, 다 했어. 킹벽파기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물론 복제성소와 저거 뭐야 돌리의 거울이 나오긴 했지만. 야, 뭐 어때요? 어차피 운발 게임인데. 9급하기 33딜. 여기에다가 레이저 포인터까지 들어가면 와우, 이렇게 강력할 수가. 영포 64딜. 야, 점수 꼬라지 보소. 나는 뭐 때문에 15승차를 맞을까? 당근 쓰죠. 후벼파기. 누가 봐도 후벼파기 덱인가? 올림 계산. 아이고, 조용히 보던 법님 사사도 감사합니다. 예. 예. 와, 퍼펙 없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러 갑시다.